나갑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실전 수능 특강 제4강 2번입니다. 자, 그 연습을 오늘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도 우리가 똑같이 그런 자세를 계속 취하면서 지금은 잠깐 점수 안 나오도요. 나중에 우리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2번 지문입니다. 자, 당연히 여기는 지금 수능 수업은 아니고요. 한 고등학교의 내신을 위해서 내신 집중 수업이에요. 그래서 어휘하고 문장 분석이 우선입니다. 그래도 또 수능을 설명 안 할 수가 없겠지. 갑니다. 자, 우리 또 얘기해 볼까요? 연역시 사고에서는 이 상위 개념에서 항상 뭘로 흐르게 되어 있죠? 하위 개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죠? 이게 지금 패러그랩이에요. 패러그랩. 그지?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패러그랩을 대할 때는 반드시 하나의, 단 하나의 뭐가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주제지, 그지? 근데 주제 안에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또. 뭐지? 탑픽이었어, 그지? 탑픽. 탑픽은 언제든지 찾아야 돼, 그죠? 그리고 이 작가는 항상 이 탑픽에 대한 이 중심 소재, 이 제재를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이제 밝히게 돼 있어요. 오피니언이 갑자기 생각 안 나, 왜? 그지? 견해를 반드시 뱉습니다. 그지? 이거 맞냐? opinion. 요거지? 그쵸. 맞지? 그치? 견해. 자, 그렇지? 대충 넘어가. 그지? 틀려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서 잘 봐. 이걸 또 다시 단락으로 내가 구성해 보면, 이렇게 먼저 나오게 돼 있어. 그치? 상위 개념이. 이것이 이제 서양식 사고이고 거의 90% 100% 이러한 글 구조를 출발하게 되어 있어.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는 여기서 이거 빨간 펜을 쓸 필요는 없겠지만 탑픽하고 오피니언 작가의 견해가 나왔다면 이게 나오는 즉시 반드시 영어는 바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시는 이제 조금 하나의 기술이고 그지 반드시 뒷받침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이론이 아니야.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뒷받침 문장을 찾으면 바로 앞에가 상위 개념 메인 아이디어였다는 거야. 그죠? 우리가 그걸 예상하고 있었어야 돼. 그지? 그리고 나서, 요것이 이제, 나머지는, 저기 봅시다. 나머지는 잘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 당연히 하위 개념 흐르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이론으로 얘기했지? 무슨 진술? 지배 진술. 자, 보세요. 모든 문장은 하나의 탑픽에 관한 거야. 그죠? 그지? 그리고 단락 안에 있는 모든 문장은 단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는 거야. 그지? 그걸 염두에 두고 두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 지배 진술은 논리적으로 비약돼서 다른 내용이 나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탑픽하고 메인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글인데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얘네들이 서로 밀접하게 논리적으로 연관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지? 자, 다시 한번. 이 큰 그림을 원장님이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것을 우리가, 요렇게 얘기했어. 통일성. 유니티라 합니다. 그지? 모든 문장은 하나의 토픽과 그 작가의 생각을 서포팅 하는 글들. 그죠? 뒷받침 하는 글들이 되고, 그것이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되고, 나머지 모든 문장은 거기에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거나, 그죠? 그 다른 뒷받침을 논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이게 통일성이어서 통일성. 그리고 통일성인데 얘네들이 여기서 플러스 뭘로 가냐면 이제 또 요거 했었어요. 요렇게도 내가 얘기했고 요렇게도 얘기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얘가. 응집성입니다. 응집성. 코히어런스라고 해.
응집성이 뭐냐면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를 모든 문장이 거기에 벗어나면 안 돼. 논리적으로 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당연히 어떻게 연결돼야 돼?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 당연히 뭐가 잘 활용이 되지 얘들? 연결사가 잘 활용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응집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명사. 그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핵심 반복 어휘. 중요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아주 밀접하게 논리적으로 그죠? 짜임새끼 연결한다는 게 우리가 일관성, 응집성이야. 그죠? 내가 지금 되게 화려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뭐라고? 단 하나의 단락인 단 하나의 주제만 있다는 거야. 그치? 나머지는 그 주제를 다 뒷받침하는 거야. 이게 70% 되었고 하나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얘가 이제 우리가 영역 사고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이 서양의 사고를 잘 이해하셔야 돼. 영역 사고. 그다음에 자주 쓰는 글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시작. 뭐라고? 이게 쭉이고 지금 앞에 설명한 게 쭉이고 그죠? 그래서 응집성이랑 일관성을 이용해서 잘 연결해야 돼. 모든 글이 다 그지 논리적으로 잘 짜임새 있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반대 대조 또는 이걸 뭐라고도 얘기해요? 이렇게도 얘기한다 그랬지? 뭐라고? 미스 통념의 개념. 그지? 자신의 생각을 뒤에다 아껴둡니다. 아껴둬. 그지? 그래서 아껴두면서 반드시 반박을 하고 나가려고 그래. 반박을. 반박을 하고 나서 자신의 견해를 뱉기 시작합니다. 자, 견해 나오면 반드시 뭐가 시작된다고? 그 견해를 뒷받침 문장이 반드시 출발합니다. 그럼 또다시 뒷받침 문장 바로 앞에가 견해가 있었다는 거야, 또. 그죠? 왜 이렇게 뒤에다 아껴뒀냐면, 당연히 앞에다 뭘 구성해야 돼. 그지? 그래서 뭘 구성해? 그렇지, 통념.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작가의 반대 생각. 그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한 반대 생각을, 그지, 드립니다. 그래놓고 이제 반박을 시작하죠. 그래서 뒷받침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뒷받침을 끝낼 수도 있고, 정리, 결론을 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서양식에서 가장 즐겨 쓰는 글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즘 논리학에서 뭐까지 나온다 그랬죠? 다섯 가지 논법까지 나와. 다섯 가지 논법. 그 퀸틸리아리누아스라는 그 고대 철학자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뒤에. 아리스토텔레스가 4단 논법까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5단 논법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서양 사상이 지금 이 퀸틸리누아스인가 이 사람의 논리학에 이 이론을 많이 따르거든.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걸 많이 쓴다는 거죠. 자, 화제를 던집니다. 그지? 화제에 대한 통념을 줘요. 그지? 통념에 대한 의견. 의견이 반박이야, 반박. 얘가. 그리고 그 의견 나가면 반드시 뭐가 나야 된다고? 뒷받침. 이게 뒷받침이란 얘기야. 그리고 나서 정리를 내립니다. 얘가 그 고대 철학자의 지금 서양사가 모든 논리를 가지고 있는 글을 쓰는 이 다섯 가지가 이거야,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소크라테스 시절에 지금까지 쓰는 그 연역식 사고, 연역식으로 사고하는 것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텐데, 디벨롭먼트라고 적을까요? 연역식 전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쥐를 이루고, 요, 그지? 발음하기도 힘들어. 퀸틸 리누아스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 5단 논법, 논리학을 제시했는데 지금 얘네들 이 사상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 쓰는 작가들이 얘네의 사상을 다 받은 애들이야. 이 논리를 공부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씁니다. 지금 이 작가들이.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원장님이 그렇다면 반드시 반박하기 전에 뭐가 반드시 등장해야 되지? 그냥 쓸 수 없잖아. 뭐가 있어야 돼요? 시그널이 나와야지, 시그널. 이게 잘 발달되어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요? 이게 그 응지성이야, 응지성. 응?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 그렇지. however나 but. 그지? 근데 여기서 조심. 몇 개만 좀 적어주세요. 현대에서는 요런 것도 이제 전통적으로 되게 많이 쓰였는데요. 요런 것도 반대의 시그널이 돼요. 그리고
Surprisingly. 얘도 반대주의 시그널이니까 아셔야 돼. 놀랍게도. 얘가 버시를 하에바 같은 역할을 해. 그리고 몇 개만 더. 리얼리도 반대되죠. 시그널이 들어갑니다. In fact, 그리고 supremely.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생각이 나면 해줄게. 일단 요런 단어도 반대되죠.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지? 꼭 반드시 하에버만 기다리시면 안 돼. 그죠? 자, 갑니다. 그러면 2번 봅니다. 우리 첫 문장 읽어볼게요. 자, from 전명구죠. 여보세요? from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전사는 명사만 봤잖아. 그지? 근데 여기 뭐가 왔어요? 문장이 왔죠. 그러니까 뭐가 온 거야? 접착제를 데리고 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명사자리에 접착제 올까? 얘도 명사절. 그럼 일단 내신용이야. 일단 내신 설명. 여기 뭐 쓰면 안 돼? 됐으면 안 돼. 왜 그렇지? what은 지금 뭐니까? 대명사잖아, 지금 얘는. 대명사, 그죠? 확인해야지. 얘 what이 맞는지. 시작. 1대 천세년분 썼고. 자, 봤다 그러면 얘가 2대 천세년분이죠. 목적 있어, 없어? 없죠. 이거 what이 맞아요. 그지? 오케이. 정리해 주시고. 물론, 여기까지 전명구입니다. 전명구 안에, 그죠? 뒤에 명사만 쓰면 되는데, 문장이 왔으니까 명사줄이 온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물론 이제 내신용이가 이렇게 설명한 거고, 우리 수능은 어떻게 하죠? 얘 해석 어떻게 해? 것이잖아. 프롬 합쳐서 뭐뭐한 것으로부터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되잖아. 그죠? 내가 본 거, 얘도 분석하지 않잖아. 이런 거, 그지?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이런 거 안 해, 우리. 그지? 우리가 본 것으로부터, 어디에서? 카운슬링, 상담하는 것에서. 얘도 전사 뒤에 ing입니다. 그지? 요거 ing 붙인 거 조심하세요. 그죠? 얘 상담이란 명사로 봐도 되고, 동사로 봐도 상관없어. 어쨌든 ing 썼어. 그지? 겉 붙였어. 그럼 진짜 문장 여기서부터 나가죠. 시작. 자, 뭡니까? be sitting, sin. 얘 죄야, 죄. 죄와 벌할 때. 얘 계속되는, 지속적인 뜻입니다. 모르면 일단 우리 버리셔야 되는데, 내신이니까 일단 알고 가야 돼. 그지? 당연히. 그지? 공부하셔야 돼. 어떤 지속적인, 계속되는 죄는 가로칩니다. 전명구. 뭐에? 아빠에. 아빠가 계속 저지르는 지속적인 잘못이 있대. 죄가 있대. 그죠? 아직 안 끝났어요. 시작. 에즈니까 뭐 처리해? 가로 채겠지? 전명구. 그리고 만큼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만큼으로? 퍼포먼스 포커스드 패런트니까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부모만큼으로. 원장님 이거 된, 진 붙인다면서요. 성과를 집중된 부모. 뭐 이해가 될 만도 하지만 잘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니은 붙이세요. 그리고 자, 내신용은 여기 그지? 시작. 이 DN이야.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야. 걔네가 동작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맞춤형이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일이 있었다는 거 공부하면서 이거 체크하시는 거고. 지금 내신과 수능이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어. 그지? 같이. 잘 들으셔야 돼. 자,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능할 때는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거 잡아.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토픽도 중요하지만 영어에는요. 문장에서 그 안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야. 그죠? 영어는 중요한 단어 어디 쓰지 주로? 앞에 쓰지, 그지? 그러면 얘는 잠깐만 접어두고라도, 그지? 이 내용은 잠깐 접어두고라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지금 얘도 잠깐 끊어야 돼. 얘는 지금 전명구는 중요한 내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문장에 중요한 역할이 없다고 그랬어,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 어디에 집중할 수 있어? 아빠가 계속 저지르는 잘못이라는 거지. 됐어? 이게 잡히셔야 돼. 이게 이제 글을 읽는 자세야, 그죠? 그것은 뭐이다? 당연히 his 썼으니까 그의 misguided 잘못 안내된 그지 잘못 인도된 거니까 잘못된 신념 믿음이다. 잠깐 끊어볼게. 됐나? 왜 이렇게 왔다가 떨어져 있어? 이거 왜? 아 그래 학원이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자 갑니다. 그렇지? 자 갑니다. 그러면 자, 잠깐 끊어봤어. 내용 의미단 일단 하나 끊었으니까. 자, 여기에서 탑핑 뭡니까? 잘못된 신념? 좋아. 근데 그 앞에 먼저 뱉은 게 있잖아. 지속된 죄? 누구? 아빠의. 그럼 아빠가 계속해서 지속하는 잘못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 글은 얘가 탑핑이야, 지금. 근데 아빠가 그 지속된 잘못이 뭐라고요? 그렇지. 잘못된 믿음에서 나왔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지, 걔가.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이 글이 중간에 보세요. 잠깐만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해놨어. 시작. 보세요. 이렇게 잘 안 보이냐 나는 이쪽에. 이렇게 보니까. 자 보세요. 아빠가 탑픽이었었어. 그치? 아빠 있어 없어? 아빠 있어 없어? 어 있어 없어? 부모님 아니야. 아빠가 지금 탑픽이야. 그죠? 시작. 10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교육은 비난보다 책임이야. 아버지가 들어갔지. 아버지. 이게 열나 쉬운 문제가 됐어. 그 지금. 물론 글을 탑픽이 뭔지 탑픽이 왜 중요한지를 아는 애한테는 이 문제가 지금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르는 놈한테는 이거 열나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 왜냐면 뭐지? 색깔 보세요. 변별력을 엄청 높였지. 그지?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얘는 지금. 이 선택지만 보면. 난해에서 오답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린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 글의 탑픽은 아버지라는 거야. 뭐 인순이라고? 물론 인순이가 아버지 노래를 불렀지, 그지? 그지? 다가갈 수 없었던 그네네네 얼마나 자, 갑니다. 보세요. 동그라미 칠게. 칭찬. 칭찬이지? 어딨어? 교육. 교육. 자녀. 자녀, 자녀, 어디에 있어? 자녀, 별로 칠할게. 10대, 10대. 얘는 뭘로 할까? 아니, 체크로? 그렇지, 체크, 체크. 답 몇 번이야? 5번! 얘 5번인지 알겠어? 지금 5번 못 찾게 하려고 지금 하신 거 보여요? 이 선택지 빨리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그죠? 원래는 우리 선택지 먼저 보고 지문 들어가야 돼, 원래는요. 이거 분석을 몇 초 안에 해놓고 빨리 지문 들어가야 돼. 왜냐면 쭉 읽고 이거 쳐다보면은 헷갈려요, 그죠? 먼저 이걸 머릿속에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들어가셔야 돼. 어쨌든 올라가 봅니다, 다시. 자, 다시 내신용이에요. 갑니다. 보세요. 여기까지 봤어.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체크. 자, that. 일단 관계사지. 앞에 명사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시지? 어떤 명사 앞에? 그렇지. 추상명사가 뭐라고요? 인간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명사. 인간의 사고에서 만들어낸 명사가 추상명사야. 행복, 사랑, 신념 이런 걸 추상명사라고 그래. 그지? 그렇지. 자, 추상명사 뒤에 대승 우리말 무엇과 같다고요? 시작. 하는 니은보다는 요거 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 뭐뭐라는 신념? 이거 뭐예요? 끈질긴, 너지들, 끈질긴 비판이 will, 야기시킬 거라는. 자, 시작. cause는 매도잉 동사가 될 가능성이 있지. 5형식 준비해야 돼, 그죠?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셔야 돼, 그죠? 아니나 다를까? 나옵니다. 그지? 자, 다시 한 번. 끈질긴 비난이 X가 Y하게 할 거라는 신념. 그죠? 뭐 할 거라고요? 10대들이 더 열심히 할 거라고. 그리고 do better. 얘 누구예요? Why? 그지? To do better. 더 잘할 거라는 그런 끈질긴 비판이 더 잘하게 만들 거라는 그런 잘못된 신념이다라는 거야. 아빠의 잘못이. 자, 잠깐 보세요. 대신 먼저 설명할게. 대신 동격의 대신이야. 동격의 대신은 뭐가 아니라고 그랬지? 대명사가 아니야. 대명사 아니라는 얘기는 여기에 3대 천생연분이 온전히 다 들어있어야 돼. 그죠? 시작. 1대 천생연분. 2대 천생연분. 목적어, 목적격보. 다 있어요. 어쨌든 목적어 있잖아. and 다시 목적격보. 뭐 하나 빠진 거 있어? 없지. 그러니까 동격대시야. 여기 뭐 쓰면 안 돼? 아, 원장님 빌리프니까 여기 위치 되죠?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돼. 자, 여기서 하나. 자, 작가는 아버지의 잘못된 계속되는 잘못이 뭐라고요? 비난이, 그죠? 애들이 더 잘할 거다. 자꾸 비난하면. 그런 잘못된 신념에서 왔다고. 자, 여긴 지금 딱 보니까 이 어떤 느낌 폴폴 나지? 어떤 느낌 폴폴 나? 어떤 느낌 폴폴 나 지금? 통념. 시그널 나옵니까? 하여봐요, 얘가.
여기서부터 작가의 생각이 이제 여기 반박이야 반박. 잘 봐. 갑니다. 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our kid criticizing. 자, 키프라 사이즈는 계속해서 뭐뭐하다. 요건 뭐 시험에 내지는 않겠지? 중학생용이잖아. 키프라 사이즈인지? 나는 계속해서 비판할 거야. 비난할 거야, 너를. 언제까지요? 너의 태도와 너의 모티베이션, 동기가 향상될 때까지. 아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작가는 이 말에 반대의 내용이야, 그렇지? 그럼 잘 봐. 통념이니까 작가는 무슨 생각 가진 거야? 자녀한테 이렇게 비난하고, 그죠? 그지? 이런 비난이, 잘못 이런 지속된 비난이 애들이 잘하겠지가 아니라 작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거야, 그지? 그거의 답은 5번. 칭찬이라는 말을 안 받더라도, 그지?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반대 생각이, 반대, 작가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답이야. 이렇게 예상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는 적을 이겨놓고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 이겨놓고 싸운다. 그냥 번역해서, 그지? 답 찾는가. 물론 그렇게 해서 맞을 수 있겠지. 그치만, 어마어마한 실력이에요. 그죠? 이미 벌써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상합니다. 바로 아니나 다를까? 예상해볼까요? In fact, 얘가야. 요거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사실상, 과도한 크리티시즘, 비난은요, 오로지 단지 hurts, 상처를 줘. 10대의 감정에. And 그리고 또 뭘래? 칼이지. 아, 그저버려. 그지? 나 칼 있지. 근데 너무 되게, 너무 자꾸 칼을 너무 되게 많이 들면 너무 칼 있으면 아, 힘들어. 아, 나 이거 하고 아우 낙담이야. 그지? 낙담. 그래서 낙담시키다. 그지? 뭘 절망하게 하다. 실망시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지? 자, N 그리고 낙담시킵니다. 뭐를요? 자녀가 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둘 다 쓴 겁니다. 요즘 요런 것도 많이 쓰죠. 이렇게 OR로. 낙담시키니까 걔가 자, 일단 여기 보니까 X를 낙담시킨다고. 그지? 전면 보니까 시작. 뭐 하는 것으로? 것으로부터? 원하는 것으로. 그지? 자, 시작. 얘도 동사 출신이잖아. 동사에다 ing 붙인 거잖아. 동사 뒷자리 두명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듣기를 원하는 것으로부터. 것이야. 아빠가 말해야 하는 것을 듣길 원하는 것으로부터 애들을, 이게 말이 어려워. 지금 이 말 뭐하고 이제 정리하면 돼? 만약 해석이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뭘로 연결해야 된다고요? 모든 글은 응집성을 가진다 했어. 논리적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어. 그죠? 얘 뭐라고? 아빠가 자꾸 비난한다고. 그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해석 다시 갑니다. 자, 원하는 것으로부터 듣기를. 우리말 겉붙일게. 아빠가 말해야 하는 것을, 그죠? 듣길 원하는 것. 그러니까 말해야 되는데, 뭘 말해야 되는데 그걸 듣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걔네가. 듣는 것을 거기에 자꾸 실망한다고, 낙담하고, 낙담시킨다고. 잘 들어야 되는데. N. 그러니까 또 누구예요? 시작. 여기 앞에 뭐 안 쓴 거지? Discourages him or her from. 그지? 낙담시킨다. 뭐 하는 것으로부터? 하는 것으로부터. 또 것이야. 전사디 아닌지. 까뚝이야. 또, 것이죠? 일단 무조건 겉붙이잖아, 일단은. 안 되면 뭐 지 붙이고. 자, 것으로부터. 하는 것으로부터. 뭐 하는 걸? 아빠가 원하는 것. 자, 기다려야 돼. X 나오면 3형식. Y 나오면 5형식. 자, 시작. 겉붙이면 전체적으로. 5형식이니까. X가 Y 하길 원하는 것. 아빠가 걔네 자녀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부터 낙담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아빠가 원해. 자기들 뭐 하라고. 하라고 얘기, 원하는데,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낙담시키거나 절망시키게 한다고, 그거를. 하고 싶지만, 뭐 하면? 자꾸 비난하면, 애들을. 혼내고 이러면. 우리 어제, 그저께 되게 재미난 글을 읽었죠. 자녀가 말 절대 듣지, 말 정말 안 듣는 거, 그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말 안 듣는 건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Never. 뭘 반드시 걱정해야 된다고 그러지. 뭘 걱정해야 된다고?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걸 걱정해야 된대. 굉장히 재밌는 예문이었는데. 그지? 이 아빠도 그걸, 그 예문을 들어줘야 돼. 그지?
애들이 말 안 들고 걱정하면 안 돼. 그건 걱정할 거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그 아빠를 쳐다보고 있어, 항상. 갑니다. 자, 더. 자, 보시면.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반박을 시작했어. 과도한 어떤 비판이 애들의 감정이라든가 감정을 그지 상하게 하고 걔네들이 원하는, 듣기를 원하는 거. 아빠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는 것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지?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아빠가 원하는, 그 자녀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또 하는 것으로부터도 낙담을 하거나 실망을 하게 자주 시킨다고 했잖아. 그죠? 이 말은 지금 잠깐 견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자기 견해 나, 안 나온 거 아니야. 반박하고 나서 이제 자기 견해를 뱉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열거를 하고 있어. 그죠? 갑니다. 자, 패터널. 얘는 아빠의란 뜻이야. 아빠의 비난은요, is offensive. 모욕적이야. 나, 뭐가 아니라? 그치. 뭐, 감사하거나 환영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봐. 요거 지금, not을 썼죠. 이거가 아니라, 이거다. 이거가 아니라, 이거다. 견해죠, 이거 지금. 아, 나래의 법비 구조 비슷한 거잖아. 잠깐 견해가 들어간 거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흑백 논리라고 합니다. 흑백 논리.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봐봐. 이걸 흑백 논리 논리라고 그래. 흑백 논리. 흑백 논리라는 거 배워봤어? 흑백 논리? 아, 흑백 논리까지 너한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거 아니야. 그거 하면 돼. 어쨌든, 나대의 법비 비슷하죠. 그러니까 얘 한번 견해 얘기했어요. 환영받거나 걔네가 감사를 여기, 감사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모욕적입니다. 라고 자기한테 일단은 견해 한번 살짝 뱉었어. 근데 그 견해를 다시 뒷받침하겠죠. 갑니다. 또 견해가 또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자, 갑니다. 10대들은요, 10대는 원해. 덜 원해. 하기, 자, 여기 동사들이 투회사니까 하는 거, 하기를 덜 원해. 이런 얘기죠. 누구와 함께? 아빠와 함께. 앵, 그리고 그를 위해. 그러니까 그를 위해 하거나 아빠와 함께 하거나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Not more. 더 많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더 하고 싶지 않다고. 함께 하든 아빠를 위해 하든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한다고. And 그리고 아빠는 contaminate입니다. 이거 뭐죠? 얘가 뭐였습니까? 원래는 오염시키다의 뜻이 있는데 나쁜 영향을 끼친다의 뜻으로 발전합니다. 여기서는.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뭐에? 그 자녀의 관계에. 누구와? 그의 티네이저. 누구? 그치. 10대들 관계. 그의 10대와 함께, 10대들과 함께 어떤 그의 관계. 아, 그러니까 이건 저거죠. 자신의 관계를 그 10대와 함께. 자녀를 얘기하겠지, 그치? 뭐에 의해서? 유발하다. 또 전사 뒤에는 써야 됩니다. 우리말 겁붙여야 되고. 유발하는 것으로. 또 뭐를 유발한다고요? 자녀의 증가된 분노. Resentment, 분개. 분노란 단어입니다. 분노를 유발해. 앵, 그리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함.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반감. 이런 걸 유발하는 것으로 자녀, 그 10대와 함께 그의 관계는 정말로 나빠집니다. 그지? 지금 의견, 반박하고 자신의 의견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결정탄, 결정탄 아직 아니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딸이 얘기하는 거야. 딸인지 아들인지 얘기해. 아빠는 never satisfied. 절대 만족을 하지 못해. No matter how I do.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얘 같은 말 시작. 요거. 그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만족하지 않아. 콤마 찍고 위치입니다. 해서? 그치. 그런데 그것은 모든 것이야. 전부야. 시작. 모든 것. 명? 희명. 대세한테 했죠? 그가 신경 쓰는, 관심을 가지는 모든 것이야.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는데, 그 만족하지 않는 게 그게 전부인 거야. 항상.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항상 만족하잖아.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전부인 거야. 전부야, 전부. 그러면서 자녀가 지금, 그죠? 굉장히 불만 섞인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내신은요. 시작. 요거 ing. 그리고 누구죠? No matter how. 요거 however, I도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컴마 치고 위치 계속 점퍼 후 쓰면 안 되고요. 얘 대명사니까 반드시 여기 보세요. 시작 뭐 빠졌어? 뭐가 빠졌어? 1대 찬스면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있는데 주어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대명사, 그지?
요거 정리해 주세요. 물론 이제 요거 바꿔줘 그러면 뭘로 바꿔줘? And 그리고 그것은 모든 거야. 그가 신경 쓰는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모든 것이야 그게.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는데 그것마저도 그게 전부인 거야 그 사람 그냥. 얘기해 놓고요 갑니다. 자 as 만큼 처리합니다. 뭐만큼으로요? 퍼포먼스 코치니까 성과 코치 만큼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 아까 뭐라고 했죠? 자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 볼게. 처음에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썼었어요. 자 아빠의 지속된 잘못은 뭐만큼으로요? 성과 중심의 부모만큼으로 아빠의 지속된 이 잘못이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거다. 애들을 혼내거나 자꾸 비난하는 게 애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감사하거나 그지 더 발전할 거다라는 잘못된 신념이라는 겁니다. 얘 누구예요? 이거 당연히 뭐라고 해요? 이건 뭐야? 이게 왜 썼어? 여기도 또 왜 썼어? 마지막에? 왜 썼어? 그러니까 비난하니까 애들 뭘 잘해. 성공하고 막 서울대 척척 가고 그지? 성공하고 자꾸 그런 거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아빠는. 그런 만큼 그런 성과 코치만큼 성과 중심의 그런 부모 애들 자꾸 비난한다는 얘기야. 애들 뭔가 성공시키려고. 사실 물론 좋은 의도이긴 한데 작가는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는 거. 전형적인 통념에 대해서. 자 갑니다. 아빠는요 우두비 시작일 거다. 더 좋을 거다. 여보세요. 비교급 앞에 파 중학생도 아는 거지? 멀리 먼 이런 뜻 아니야. 훨씬 더 좋을 거다. 훨씬 더 잘 대접받을 거다. 그지? 그러니까 제공받을 거다는 얘기야. 서비스 받을 거다는 얘기야. 대접받을 거다. 뭐에 의해서? 겉붙여야겠죠. 그죠? 칭찬하는 것으로 좋은 점을 뭐보다는 오로지 faulting. 얘 아까 그거랑 똑같아. 비난하는 그지? 겉. 우리말 겉붙여야 돼. 전사 뒤에 ing입니다. 비난하는 것보다는 실수를 어디에서? 잘못된 신념에서. 자, that. 또다시 동격이 되시지. 뭐뭐라는 신념. 그의 표현. dissatisfaction. 불만족의 표현이 뭐할 거라고요? 야기시킬 거라고? 얘 지금 X만 나왔으니까 5형식이 아니라 그냥 3형식. X를 야기시키다. 잘 해석이 안 되면 야기시키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메이크 붙이세요. 코우즈는요. 만들다. 그지? 그래서, 향상, 개선, 이런 향상을, 불만족, 그의 불만족의 표현이 향상을 만들 거라는 잘못된 믿음. 그지? 잘못된 믿음 속에서. 애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은 칭찬을 하면, better serve her served. 더 잘 대접을 받을 거래. 아빠가 더 잘 대접을 받을 거래. 결론의 글입니다. 정리의 글. 여기가 바로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지? 위에는 지금 반박했어. 반박하고 요 얘기하려고 약간 그지?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반박은 시작했어. 임팩트에서 반박 준비했고 자신의 견해를 뱉을 준비했는데 지금 여기서 뱉었어. 자신의 견해. 왜 뱉었지? 뭐 보고 얘기한 거지? 어제 문장 마지막에 와서요? 아니 물론 맞아. 마지막에 온 건 거의 정리겠지. 결론이거나 요약이거나. 근데 뭐가 있어서 내가 얘기할 것 같아? 아, 비교급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비교급 썼잖아. 비교급은 집중해야 돼, 그죠? 아, 비교급이 어디 있어? 비교급이 지금 어디 나왔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여기 있었잖아. 어디 있어? 더 대접을 받을 거다. 그지? 뭐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하나 더 어디 있어? 그렇지, 그렇죠, 그죠? 비교급. 심심해서 쓴 게 아니란 거야. 비교급은 자기 말에 힘을 주기 위해서 비교급이라는 걸 쓴 거지. 최상급 구조. 그럼 이 글은 반박 시작했고 여기가 완전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핵심은 바로 5번이잖아. 여기 있잖아. 똑같이 있잖아. 사실 이게 이제 핵심이 또, 그렇지? 그리고 다시 한번 탑픽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지? 그 물론 온전히 10대 자녀, 자녀들 나와서 오 자녀들 탑픽. 아빠 탑픽 하고 싶은 건 칭찬 이거잖아. 비난이 아니고 칭찬. 통념의 구조. 비난의 반대 입장. 그지? 뭐라고? 비난의 반대는 낭비라고?
자, 이렇게 정리해주고요. 아, 여기도 마찬가지 뭐, 내신에서는 한번 보세요. 요런 거. 그지? 위교과 배파 훨씬이고요. 전사 뒤에는 ing 항상. 그리고 얘도 된, 아이, 전사기 때문에 ing 요거 조심해주고. 요런 것도 EDN이에요. 그죠? 신념이 지가 뭐를 잘못 누굴 가이, 걔가 직접 가이드 한 게 아니야. 그지? 신념이 가이드 되어진 거야. 끌려다니는 거야. 끌려. 그래서 명사 앞에 EDN이야. 그지? 요거. EDN. 요런 거죠. 요런 거. 요런 거 이제 위주로 공부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시작. 동격이 된 시간에 뭐 쓰면 안 돼? 위치 쓰면 안 돼. 당연히 왓은 앞에 명사 안 해. 왓은 쓰면 안 돼. 그지? 위치. 우리 위치 쓰고 싶잖아. 그지? 왜? 위치는 대명사야. 얘는 지금 대명사가 아닙니다. 동격이 된 시간, 동격이 된 시간 왜 쓴다고요? 설명. 근데 왜 대시 쓴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 가장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 대시. 그러니까 동격은 여러 가지 있잖아. 컴마, 컴마 찍는 동격이 있고, 전치사 오후의 동격이 있고, 그래. 그리고 대, 저렇게 쓰이는 동격인데, 얘가 가장 상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문장이 완벽하게 돼서 따져볼래요? 시작! 1대천 선생님 분. 있죠? 자, 야기시키다, 머물 야기시키다. 2대천 선생님 목적 와서 안 왔어. 왔죠? 뭐 하나 빠진 거 다, 있, 다 빠진 거 없이 다 있지? 그러니까 대시야. 동격대. 대명사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동격대에서는 대명사가 아니야. 그냥 앞에 있는 명사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온 건데, 그러니까 뭘 대명사니까 여기 뒤에 문장에 뭘 대신 처리한 게 없단 얘기야, 뒤에. 1대천서, 2대천서 처리한 게 없어, 대신 처리한 게. 그냥 온 거야, 설명하려고. 온 거야, 그냥 수식해 주려고. 그렇지? 자, 됐습니다. 야, 우리 딱이네, 나 7시, 7시 원래 반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죠?